마라탕의 유래는 이건 어디 음식이냐, 정체성이 어디냐, 중국의 지역 감성이 있어. 그냥끼리 겁나 싸우는 거야. 마라탕의 유래는 사천성이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천 음식이라고도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사천 음식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반반 느낌이 있어. 아, 중국 내에서? 왜 그런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저기 동북 만주 그 지역 만주 음식이라고 해. 좀 억지인데? 어, 억지지.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사천에서 실제로, 형 삼국지 알아? 조금 알아. 촉나라 있잖아, 유비. 거기 있는 지역이야 사천이. 산길 많고 계곡 많고. 그런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약간 우리나라 부대찌개랑 비슷해. 나 배고파. 근데 나는 지금 고기 있어. 너 배고파? 너 뭐 있어? 나 어묵 있어. 와, 그런 느낌. 나 야채 있어. 야, 다 같이 먹자 하고 요만한 거에다가 다 때려박고 끓여가지고 먹는 거야. 자, 이러면 완전 사천 음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계량이 진짜 많이 된 거거든, 중국 내에서도. 처음부터 이 맛은 아니야. 당연히 이 맛은 아니야. 그치. 어, 향신료라든지 조미료라든지 이런 걸 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내가 아까 말한 만주지역. 아, 그게 만주야. 똥베이, 똥베이라고 그러는 그 흑룡강, 지인, 조선족 많은데 이쪽에서 그런 걸 개발을 한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조미료가 두 개야. 하나는 화자오야. 화자오라고 초록 색깔, 뭐 검정색 가공해서 초록색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 얼얼한 거 만드는 거야. 마라의 마자가 이 화자오에서 나오는 마고, 라는 고추, 고추에서 나오는 거라서 알싸한 거지. 알싸하고 매운 탕이, 그 보통 탕 이런 국물 탕 이런 건 줄 알았지. 그 탕이 그 탕자가 아니야. 어, 그래? 뜨거울 탕자야. 아, 그래? 어, 보면은 이거 탕에다가 아래 불자가 있어, 한자에. 다른 글자야. 어, 그래서 마라탕집 거르는 방법이 한국인 하는 데는 그 탕자를 쓰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딱 가게 가면은 딱 그거 먼저 봐. 아, 여기 중국 사람이 하는 데인가 안 하는 데인가. 확실히 그럼 중국 본토의 맛을 느끼려면, 어, 그치, 그 아래 불자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최소 이게 틀리면 그, 아, 맛은 안 난다. 어, 바로 한국인의 맛이지. 어떻게 보면 좀 오리지널하지 않으니까 맛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뭐 이쪽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어, 그래서 가게에 딱 가면 어쨌든 그 탕자 확인하면 되고, 이쪽 사람들이 아, 이거를 잘 개발하면 되겠다 해서 이걸 가져와서 여기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 그게 오늘날 저 건대 있는 짱량 마라탕도 이 동북 거야. 아, 그래? 어. 동북에 퍼진 거야, 중국에? 어,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중국 안에 프랜차이즈를 있지. 저 짱량 말고도 존나 많아. 구할. 구할이 다 동북. 중국 내에서도. 내에서도?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한 거지. 이건 어디 음식이냐, 정체성이 어디냐. 애매하긴 하네. 어, 그치. 그리고 중국이 보면은 어느 지역 감정이 있어. 아, 있어? 아,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전라도랑 경상도랑 뒤지게 싸웠는데 옛날에. 어. 거긴 없겠어? 그렇게 네, 큰데? 있겠지. 어. 그냥끼리 겁나 싸우는 거야. 응? 마라탕이 어디 거냐?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맛있어, 그냥 처먹자 이런 사람도 있고.